자, 오늘 또 칸테나무를 캐러 왔습니다. 자, 참나무 옆에 하나 종구 있네요.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관소리 있네요. 네, 이게 관소리, 관소리입니다. 와, 관소리 좋은 거 있다. 에이, 감태나무 있죠? 얘 좋네요. 와우, 이게 좋습니다. 지팡이 용도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가서 약 한 시간 동안 잘 나온 연수목입니다. 예쁘게 생겼죠? 이렇게 긴 것은 이제 터치로 구워서 굽어진 곳은 펴가지고 한 6개월 정도, 한 3개월 정도 말리고 나서 껍질 다 벗기고 워치를 한 7번 정도 바르게 되면 멋진, 단단하고도 가벼운 지팡이가 될 겁니다. 열심히 모으고 있네요. 예, 교회에서 권사님들 해드리려고. 얘는 관솔입니다. 관솔. 깨끗이 세척을 하게 되면 멋진 목부작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송진 덩어리죠. 예,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.